여러분, 야구왕의식 커피숍입니다. 저희가 지금 오늘 KT 구장에서 콘텐츠를 찍고 있는데, 뭐 하나만 찍고 갈 수 없기 때문에 뭐 이것저것 다 찍어보려고 지금 뭐 카메라 되는 대로 계속 켜고 있습니다. 야구왕의식 사장님이 야구합니다. 야구용품 사장님 가방에는 무슨 용품들이 들어있을지 여러분 궁금하죠?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야구용품 사장님이 커피를 내리고 있습니다. 캐리어가 있어. 와, 가방 되게 대대하네. 야구 누가 보면 야구 선수인 줄 알았네. 네. 이거 KT위즈 선수들 가방인가? 네, 방출당한 선수가 선물했어요. 아픔이 있는 가방입니다. 아하, 검수 닮았습니다. 4년째 쓰고 있습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4년째 쓰고 있는 장갑, 이거 뭐야, 암가드. 왜 헬멧에 아이언스 가운데 있어요? 어? 맞네. 멋있다. 이건 외야볼 때 쓰는 양투 글러브. 양투 글러브를 외야볼 때 써요? 네. 우리 그때 리뷰했던 양투 글러브에 이거 되게 잘 잡혀요. 진짜? 네. 독특한 걸 쓰고 있습니다. 이거 포수 볼 때 쓰는 미트. 이거 지금 판매하면 팔아요? 팔아요. 오다 파세요. 얼마야 될까? 25. 25만 원. 양투 글러브를 외야볼 수 있는 양호하이 쓰는 이거 하는 미트입니다. 한 5년 된 미트. 양호하이 씨. 장비 사가지고 이거 했어요. 이거는 투수할 때. 투수해요? 4번 공까지 있거든요, 4번 공. 보통 2번하고 3번 많이 던져요. 투수하는구나. 심판 많이. 아, 심판도 봐요? 카운터기. 아, 별거 다 해요. 카운터기도 있어요. 네, 카운터기 있고. 일루도 봐요? 아무 본데 없어요. 땜빵이라. 잘하는데 다 가고 있어. 아, 오케이. 오리지널. 그러네. 되게 작다. 근데 또 귀를 좀 희한하게 들였다. 엄지손가락을 되게 이렇게 안쪽으로 빼놓는. 좋습니다. 이거 얼마예요? 이거 44만 원짜리. 이게 7년 쓴 거. 3등급. 네아글러브. 7년 됐어요, 7년. 근데 왜 네아글러브만 이렇게 오랫동안 쓰는 거예요? 이게 글러브를 너무 자주 바꾸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자주 바꾸는 거 안 좋아하고 싶으면 이거 다 새 건데. 많이 안 쓰는 거니까. 이건 너무 새 건데. 네, 포지션마다. 근데 이 길을 잘 들이려면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보통 막 이렇게 글러브가 다물어져야 길이 잘 들어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럼 다물어지는 글러브를 처음부터 다물어지는 글러브를 만들었지. 왜 지금 이렇게 이거 지금 7년 썼거든요? 네. 보시면 이거 그대로 살아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네. 패턴별로 다 용도가 다른 거잖아요. 패턴별로 다 이제 자기가 이제 글러브에 그 DNA가 있거든요. 네. 패턴별로 네. 얘는 어떻게 써야 되고 어떻게 써야 되고 그걸 다 하나인 글러브로 싸잡아 가지고 뭐 다물어줘야 합니다. 아 진짜 말 같지도 않은. 너무 그쵸, 싫어서 그런 게 너무 싫어요. 저는. 근데 네. 그게 좀 웃기잖아요. 왜냐면 앉았으니까. 아야. 좋은 글러브 구분하는 거. 좋은 글러브 구분하는 거는 좋은 글러브는 없어요. 다 잘 글러브 아니니까 요즘에 워낙 글러브가 잘 만들죠. 그러니까 이런 거 확인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로 이 마감. 이 윗부분이나 이런 마감. 이 부분들을 보면 글러브를 잘 만들었는지 안 만들었는지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이 부분들을 그러니까 똑바로 이렇게. 이 가죽을 다 이렇게 잘라가지고 조립을 하면서 다 떼는 거니까 뒤집잖아요. 뒤집잖아요. 뒤집을 때 그게 기술이에요. 그죠. 글러브 그 뒤집는 기술이 제일 글러브를 이렇게 공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이고 가장 완성을 했을 때도 이렇게 좀 그거를 많이 봐요. 글러브를 이렇게 브랜드하는 사람들은. 근데 이제 가장 많이 보는 게 위쪽인데 위쪽이 얼마나 깔끔하게 나왔는지 하고 그다음에 이런 웰팅 부분 있잖아요. 네. 웰팅 부분이 막 여기로 막 몰려 있고 쏠려 있고 막 그런 글러브도 있어요. 잘못 만든 글러브들. 약간 그게 이제 잘못 만들었다기보다는 좀 신형 들썩 안 맞는 심하고 이렇게 좀 안 맞는 그런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짜여진 패턴이 있잖아요. 그 패턴을 했을 때 이제 가죽을 이렇게 미싱을 하잖아요. 네. 심줄을 두고 이렇게 미싱을 하는 거잖아요. 네. 짜였는데 이제 그게 좀 제대로 안 돼. 안 된대. 네, 그런 걸로. 그래서 보시면은 이 웰팅 부분이 얼마나 깔끔하게 떨어졌는지 네. 다음에 여기 각들 전체 보시면 너무 이렇게 빡 이거보다는 그냥 서서히 서클이 살짝 들어간 네. 그런 글러브들이. 다음에 파이핑. 이제 파이핑 이렇게 좀 깔끔하게 딱 달라붙어서 이렇게 딱 마감이 딱 될 수 있는
네, 그런 파이핑 이런 거 보시면, 그러니까 보시면은 별거 아닌데도 막 되게 울퉁불퉁한 글러브들이 있어요. 네네네. 보시면은 이제 그 애들이 좀 잘. 아 그렇구나. 네. 그런 부분들 한번 좀 눈여겨서 유심히 보시면은 이게 좀 보여요. 재밌으실 거예요. 예, 네, 재밌으실 보여요. 거예요. 어 이건 되게 울퉁불퉁하네. 약간 네. 아니면 심이 너무 막 이렇게 돌아가는데 네, 아니면 이렇게 여기 뭐 심이 이 심줄이 뭐 여기 있다던가 이게 여기 있다던가 이렇게 딱 떨어지지 않고 전 가운데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있다던가 이제 그런 것들 이렇게 보시면 되게 재밌어요. 이렇게 보시면 아 여기 이 글러브 이렇구나 이렇게 이렇구나 그러니까 보시면은 딱 그냥 일본 글러브들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되게 일본 글러브들 얄쌍하게 만드는 글러브 있잖아요. 미국 글러브나 일본 글러브도 두툼한 거 말고 뭐라 해야지 좀 글로벌 브랜드 유명한 브랜드도 이렇게 글러브 보시면 보시고 이게 좀 지나가는 글러브들 이렇게 보시면은 그 관심 있어하는 글러브를 딱 보시면은 그 차이가 좀 나죠. 네. 저도 확실히 요즘 느껴요. 네. 완성도가 좀 떨어지는 글러브들은 처음에 왔을 때 잘 몰라요. 다 단단하거든. 잘 모르는데 이게 이렇게 야들야들해지고 이제 실제로 사용을 하다 보면은 점점 그게 느껴져. 아니야. 당연히 야구왕이 선생님이야 당연히 글러브 야구왕식 것만 쓰겠지만 저는 이렇게 길들여놓은 것도 처음 봤거든요, 사실. 네. 이거 같은 예. 경우는 전형적인 일본 글러브. 네. 보통 1루미트를 하나하나 뺐어요, 일본 선수들. 네. 그래서 딱 그거에 맞춰서 이제 길을 들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하고 여기만 다 무너지게. 여기는 살아있고. 이 세 개는 살아있고, 다 무너지게.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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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글러브를, 인위적으로 글러브를 길들이고 막 이러다 보니까 뭐, 꼴찌 뭐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뭐 꼴찌 뭐 여기는 이만큼 나와 있어야 하고. 근데 글러브별로 다 특성이 있어요. 그쵸. 그거를 하나로 다 몰아서 이거는 이렇게 다물어줘야 합니다. 뭘 다물어줘야 합니다. 근데 좀 말이 안 되는. 그런 것도 그렇고 좀 쓰는 걸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아. 야구를 그렇게 하고 나서 아, 뭐 그렇게 쓰고서 이제 그렇게 뭘 하시는지. 아니야. 글러브별로 다 패턴이 있어요. 패턴이 있고 이거 지금 신나 쓰는 글러브. 그다음에 네. 이것도 5년 쓴 밑인데. 네. 어, 다 살아있죠. 네. 공 받는 부분만 이렇게 낡아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만 있으면 되는 건데 그쵸. 뭐 할 여기가 뭐 잡히고 좀 좀 많은 것들 선수 글러브도 많이 접해보고 선수 글러브를 했으면 좋겠는데 어, 선수들도 너무 달라요. 뭐 개개인의 특성이 있는 건데 어. 그러니까 정답은 없어요. 정말로 이게 뭐 글러브를 쓰고 막 길들이고 이런 거에 정답은 없는데 네. 그 사람 성향에만 맞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맞으면 되는 건데 아쉬운 거는 이래서 맞다. 네. 그러면 사용하는 모습이라도 좀 같이 좀 보는 걸 하면서 뭔가 좀 뭐가 이렇게 제품이 이런 게 딱 있다 싶으면은 그냥 다들 아는 거 써 있는 거 그대로 그냥 읽고 막 이런 거보다는 그렇죠. 좀 네. 문제를 만들면은 문제가 만들어진다고 그렇죠. 딱 그 위치예요. 지금 네. 약간 네. 좀 그런 것들이 네. 뭐 편하게 쓰시고 뭐 좀 떴다 싶으면 고정 받으면 되고 그렇죠. 좀 글러브를 오래 쓰는 약간 좀 그랬으면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또 제가 이제 느끼는 바로는 그래요. 예를 들면 글러브를 이제 예를 들어 업체에다가 길들이 바뀌었어요. 그래갖고 뭐 이런 모양새를 만들어 놨어. 근데 내가 한 1년 열심히 야구를 했어. 그럼 그게 틀어지기도 합니다. 그죠? 그럼 또 다시 네, 그럼 다시 또 하면 돼요. 이게 다 틀어지기도 하고요.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나는 몰랐는데 글러브를 이렇게 길들였어요. 근데 내가 공 잡을 때마다 자꾸 이렇게 트니까 나중에 모형색은 이렇게 바뀌었어. 그럼 나는 무슨 생각하냐면 그냥 그렇게 쓰시면 돼요. 그러면은 그잖아요. 글러브 길을 망쳤네 말해 그런 말을 할 네, 그거는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네, 되고 네. 그냥 자기가 본인이 잡기 편하고 네. 그러니까 다만 이게 잡았을 때 뭐 몸에 충격이 가거나 뭐 엄지에 충격이 가거나 아, 그치, 그치. 아프다 네. 이렇게 되면 이제 본인이 느끼게 저렇게 하는 건데 그쵸. 일단 글러브에 전부터 붙이시고 네 그렇죠 네, 새 거인 상태로 그렇게 맞아요. 딱 평가하고 이런 것보다는 네. 글러브는 해졌다고 바꾼다는 게 아니라 해질수록 멋있어지는 겁니다. 저 뭐야 중고 글러브 잘 안 사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의 그 거를 가치가 좋은 것 같아가지고 네. 저 그게 싫은 거야. 그래갖고 새 글러브를 많이 사는데 어 그런 게 이렇게 묻어날수록 글러브는 멋들어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낡은 글러브 쓴 사람이 너무 있어요. 네, 그렇죠. 네.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네,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도 너무 그런 거에 좀 호소 안 맞추셨으면 좋겠고 예, 뭐 어제 길들이기 하는 얘기로 좀 넘어가긴 했지만 뭐 사실 근데 좀 현혹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 네네. 본인이 편하게 잡는 게 제일 좋은 글러브니까 그냥 현혹 안 됐으면 좋겠고 가능하면은 길들이기 뭐 시간이 없으시면 맡기고 막 이런 건 상관없는데 좀 오래 쓰는 장들 좀 오래 쓰는 습관 같은 것도 좀 좋겠어요. 손님들이 와서 보여주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뭐 이랬는데요 이게 맞는 거예요. 다 맞죠. 네. 그 직접 손님이 말씀하시는 말도 맞고 네. 저렇게 리뷰하시는 분도 맞고 네, 하는 분들 맞고 다 맞는 말이에요. 다 맞는데 좀 아쉬운 거는 네.
이렇게 이거다 이렇게 딱 정형을 시키는 건 좀 그렇다. 시키는 상황이면은 본인이 충분히 보여주시고서 정형을 시키는 게. 네. 이거 글러브는 가죽이니까요. 네. 가죽 제품이 되는 거기 때문에. 구두도 오래 신는 구두가 더 네, 멋있죠. 네, 가죽이기 때문에 같은.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뭐 양호해 씨 사장님하고 또 커피 먹으면서 잠깐 카메라 켜놓고 또 이런 대화 한번 나눠봤습니다. 아, 양호해 씨 사장님의 가방 안에는 양호해 씨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네. 아무튼 수원에 오시면 양호해 씨. 네, 저 양호합니다. 전 포지션 다 합니다. 예, 그러니까 많이 찾아주시고요. 점심만 연답니다, 여러분. 네. 그러니까 뭐 점심에만 들러주세요. 옆에서 식당 오시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양호한 씨 많이 찾아주십시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